보고 계신가? 네, 빨리 뜨진 않는군.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혼자 개인 브이라이브를 지금 켜왔어요. 혼자 하는 거라서 약간 걱정은 되지만 한번 잘 해보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면 왜 이렇게 안 뜨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오, 아, 네. 뮤진 초대장 만들고 있지. 네, 학교 갔다 왔어. 네, 학교 갔다 왔어요. 교복 딱 입고 왔습니다. 안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이 제 교복 입은 모습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교복 딱 입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 보러. 네, 우선 몇 분들 오셨지? 18,000분. 그러면 한 3만 명 되면 딱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해요? 뭐할것 같아요? 무슨 초대장인 것 같습니까? 저 댓글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되는데. 댓글로 말해주세요. 손가락 하트 해줘요. 저 오늘 초대장 만들어요. 무슨 초대장인가요? 멤버? 네,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네, 말을 해볼게요. 네, 저 지금 채팅방인데, 네, V라이브 제목이 요즘 초대장 만들고 있던데, 오! 한번 맞추셨어요. 생파! 아름다운 4월. 꽃들이 피고, 나무들이 초록초록해지는 4월 날 제가 태어났습니다. 4월 17일이 제 생일인데요. 제 생일 초대장을 바로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저만을 위한 브이라이프입니다. 류진이를 위한 제 생일 제가 챙겨야죠. 이건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 제 생일날 벌써 다음 주네요. 그래서 이제 멤버들한테 제 생일 파티에 오라는 초대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초대해줘. 여러분, 오세요. 다들 오신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지금 여기 이렇게 재료를 엄청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완전 이런 글자 스티커도 많고, 여기 사인펜도 있고. 끈도 있고, 여기 이렇게 딱할 종이 딱 있는데, 역시 파는 게 예쁘긴 하네요. 하지만 제가 만들어 보겠어요. 저희 이치가 되고서, 이치로 데뷔하고 나서 저희, 제가 처음으로 맞는 생일의 주인공이잖아요. 뭔가 주인공이라고 혼자 입으려고 그러니까 좀 웃기긴 한데, 오늘, 한번 제 생일 파티에 초대를 해보겠습니다, 멤버들을. 제가 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예쁘게 이렇게 끈으로 만들어진 장미꽃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예쁘죠? 딱 4개 있는데 한 명당 하나씩 주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색깔을 그럼 누구 어떤 걸 줄지 정해야겠다. 여러분, 누가 무슨 색이 잘 어울릴까요? 이거 왜 이렇게 오류가 많이 되지? 핸드폰 이상해. 제 핸드폰은 오류가 난 관계로
만들어 보겠어요. 유나 주황색, 채령이 핑크. 아, 채령이 핑크 동의합니다. 채령이 핑크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엄마.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있어요. 제가 볼 땐 우선 맞아요, 여러분 저 머리 많이 길었죠? 맞아요. 채령이는 핑크를 주겠어요. 채령이는 핑크 확정. 근데 지금 딱 갈리네. 예지 언니가 빨강일 것이냐, 유나가 빨강일 것이냐. 에리얼이니까 유나한테 빨간색을 주겠어요. 뭔가 두 개를 어떻게 줘야 되니까. 예지 보라. 예지 보라. 리아 보라? 리아 보라도 잘 어울리는데? 몰라, 예지 보라가 더 많으니까? 예지 보라가 있어요. 리아 언니는 노란색으로 하겠어요. 우선 장미꽃을 좋아하니까 전 장미꽃을 붙일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걸 이렇게 막 종이에다 딱 붙이고 이렇게 반 접었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쁘다고 말 그런데 잘 안 떼지네? 보이나? 하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계속 오류가 나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올게요. 우선 끊겠습니다. 안녕.